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No Umbrellas Allowed라는 우산금지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약간 세계관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런 세계관에서 중고 상점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골동품 같은 거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위탁 업체를 운영하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go do it! 2080년 아직시티. 뭐지? 불이 나는데? 오늘 새벽 1시 중앙 벙커에 위치한 시민 동행 연구소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연구소에 보관하던 인공 강우 기술 자료와 픽서 생산 시설이 모두 불탔습니다. 정부와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는 픽서 강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적어도 8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서 강우가 내릴 예정이던 아직시티 역시 당분간은 픽서가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픽서? 고치는 사람 말하는 건가? 어이! 죽은 건가? 어이 자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조용히 해! 과피언이 근처에 있다고. 과피언?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 조당팔입니다. 아 잠깐만요. 밤공기가 상쾌하구만. 자 원래 이거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건가? 종종 있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게. 아니야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흠. 마침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뭐지? 어째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드디어 눈을 떴구만. 의사가 말하기로는 자네 얼굴이 제일 심하게 다쳤다는군. 그래서 얼굴은 붕대로 덮어놨어. 일주일쯤 뒤에 떼면 되지만 원래 얼굴을 되찾을런지는 의사도 모르겠다는군. 아! 아, 난 이 근처에서 중고상점을 운영하는 늙은이야. 이름은 달시고. 그리고 자네는 이제부터 내 아들 밥으로 살아야 해. 밥이요? 자네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란 건 다 아네. 게다가 그 사고 직후니 과피언의 의심을 받기도 쉽겠지. 그니까 자네가 몸이 충분히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내 돌아온 아들 밥 행세를 하며 내 대신 상점을 좀 운영해주게. 아 예. 상점은 다리 건너편 싱싱사이드의 바다폴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있어. 자네가 1차 김씨면 김밥이라고요? 이게 무슨 자 이게 소리가 은근 작다? 그냥 키워도 될 듯? 그치? 화면 모드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AD로 움직인다고? 여기가 우리 집인가봐. 어이 너 여기 처음이지? 어 예. 여길 지날 때 나한테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예? 뭘 멍청하게 쳐다봐. 낚이는 걸 보니 진짜 여기가 처음인가 보군. 어 예. 진짜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이만 꺼져. 아 어이없네.
잠깐만, 하가시티? 아, 여기로 못 간다. 점프 없고 그냥 가자. 아니, 이 엘리베이터 호출. 최상층, 중간층, 최하층. 최하층으로 가자. 어? 선택에, 그냥 클릭하면 되구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너무 지옥 같아. 위로 가자. 최상층. 아, 우리 맨 지하였어? 지하 2층이었어? 달씨 아들이 돌아왔대. 그 할아버지가 달씨인가 보다, 그치? 사사사사사. 버스 스탑. 마인드레소로 이동. 그건 그렇고 넌 일 안 구하냐? 어차피 픽시가 될 텐데 뭘 굳이. 픽시가 공무원 느낌인가 보네? 과피언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쩌지? 그니까 사실은 내일이라도 다시 픽서 강우를 내려버리면 어떡해? 어떡해? 상호작용. 아직시티 도망자의 도시로 추락? 당신을 과욕으로부터 지키는 168가지 준욱사이드가 싱싱사이드 반만이라도 개발되면 좋겠어. 서두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응, 싫어? 넌 오늘 싱싱사이드엔 뭐하러 가? 꽃 좀 사게. 옷 타고 머리도 하고. 난 중고상점 드릴 건데 같이 갈래? 어? 됐어. 난 새 물건이 좋아. 아! 차였다. 아, 이게 또 같이 가자고 권유했지만, 예, 차였네요. 저런. 싱싱사이드가 여긴가 보다. 근데 나 어디로 가는 거임? 싱싱사이드 바다폴리스 지하 1층 다시, 공정거름위원회의 안전관 공정안의 사무실. 아직 과피언에 안 잡혀간 게 신기하다. 과피언은 당장 시민농행연구소 재건을 멈추세요. 아직시티가 픽시의 도시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피언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과피언? 과피언을 후원하세요. 금욕사를 위해 기부하세요. 감정 완화 치료소. 근데 과피언이 뭐야? 과학 피로 연구소인가? 제인네 가게. 와, 이런 제인네 가게 한번 가볼까? 아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막 가게를 닫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다시 올래요. 미안해요. 아, 예.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고. 댄시. 안녕, 난 여기 10년째 바뀐 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굴러들어온. 많이 회복된 것 같군. 아, 여긴가 보다. 여긴 중고상점 달시스야. 아, 여기가 달시스야? 내가 30년 넘게 운영한 곳이야.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자네는 이제부터 내 아들 밥으로 살면서 이 가게를 운영해야 해. 아, 예. 자네를 주워온 것도 애초에 밥의 대역이 필요해서였거든. 과편이 요새 자꾸 밥에 대해 물어대는 동해 말이야. 그러게, 과피언은 밥이 떠난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와서 들쑤신데? 아, 근데 달씨, 혹시나 밥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어. 밥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내가 밥 아니야, 진짜? 그나저나 여기 이놈은 휴야. 시끄럽지만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거야. 훗.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자네 갈 일을 알려주지. 여기서 자네는 물건을 파는 일과 사는 일을 둘 다 해내야 해. 그리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다들 돈을 더 달라는 둥 깎아달라는 둥 엄청 땡땡거리거든요. 이 가게는 시민대와 데이터 기록이 안 되는 곳이라 유난히 더 그렇지. 과피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내가 손을 썼지. 원래는 다 기록이 되나 보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 휴가 말했다시피 손님들이 다들 여기만 들어오면 너무 뻔뻔해지거든. 아무튼 오늘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하는 법부터 알려주겠네. 그게 제일 기본이거든. 아, 예.
물건을 살 때 자네는 자네의 희망 가격과 손님의 희망 가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손님이 납득할 만한 가격인 동시에 되팔아서 수익을 남길 만한 가격이어야지. 하지만 다짜고짜 액수부터 불러선 안 돼. 물건을 감정하는 순서가 먼저지. 아 예. 그리고 감정을 할 때는 카드가 사용되지. 카드요? 튜토리얼 카드 1. 손님은 자기 물건을 말 대신 카드로 설명할 거야. 컵, 물갈 키와 긴 혀가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AA 로고 가죽 소재, A싱크 어웨이트의 소재 중 하나? 회색 카드는 물건의 기본 정보, 기본 가격. 초록색 카드는 물건의 상세 정보, 가격 증강치. 알겠어요. 아, 파란색 카드를 빠뜨렸군. 카드 2. 답이 정해진 초록색 카드와 달리 파란색 카드는 손상도, 인기, 희소성처럼 평가를 하는 카드야. 모든 세대 인기 있음. 와. 자네의 평가에 손님은 반박을 하거나 불쾌감을 표할 수 있다. 아. 내가 평가하는 거야? 카드 슬롯. 카드를 슬롯에 꽂아 손님과 카드를 공유할 수 있다네. 카드를 조합한 가격이야. 이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흥정하게. 잠깐만. 자, 기기가 406호? 알루미늄 합금이 30원 플러스 됐어. 그럼 430이잖아? 430에서 60% 깎여가지고 이제 손상돼가지고 60% 깎여서 172원 된 거야? 정확히 60% 깎인 건가? 절반이 215니까.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세계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은 일단 카드를 근거 삼아 가격을 흔정하는 데 집중해보자고. 아, 예. 자, 먼저 이 가방의 회색 카드는 가방이야. 가방은 보통 100원. A 브랜드가 꽤나 고급이라 값을 200쯤 올려준다고. 소가죽 소재도 50. 아, 근데 조금 손상해서 20% 낮춰. 아, 자동으로 계산되네. 그럼 이제 이 카드들이 알려주는 가격을 이용해서 흥정을 할 차례야. 맨 밑엔 280볼트인가? V가 이게 뭐지? 자네가 쉽게 가고 싶다면 처음부터 280원을 제시해도 문제는 없어. 하지만 수익을 생각한다면 저기서 3분의 1을 후려치는 게 좋아. 그러면은 가격 흥정. 제시가 정하기. 첫 제시는 가이드라인보다 3분의 1이 낮도록? 아, 그래? 가격 제시 계산기에 숫자를 누르고 제시 버튼 통해 제시. 손님 제안 수락 거절하기. 손님의 가격을 가격 역제시를 수락하려면 거래 수락 버튼, 거절하려면 제시 버튼을 통해 가격 제시. 오케이. 약간 포커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 첫 제시는 좀 과감하게 190원으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는 오른쪽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190원을 제시해봐. 오히려 손해 아니야? 낮아지니까? 190원 드릴게요. 잘했어. 하지만 손님들은 보통 첫 제시를 넙죽 받아주지 않아. 대신 이렇게 역제시를 할 거야. 240원 어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되는데. 아, 예. 240원에 사면 자네는 기껏해야 40원밖에 못 남길 거야. 다음부터 자네도 다시 한번 받아치도록 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참, 빈 얘기를 안 했네. 치료비로 쓴 500바나랑, 아, 바나에 초기자금 1000바나로 합해서 자네 나한테 1500바나를 비쳤어. 아, 예? 짤짤이는 싫으니까 한 번에 갚게.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매일 15바나씩 이자로. 예? 아니, 이거 혹시 집주인 집할배가 너무해. 아니, 그리고 자네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게 꼭 빚 때문만은 아니야. 돈을 모으지 않으면 우린 인간 대접을 못 받을 거야. PC가 된 다음에 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인간 취급을 할 수가. PC가 된 뒤에도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우린 꼭 PC연금에 가입해야 해. 그러니까 픽시가 약간 인공 그 좀 기계 로봇 느낌인가 보다. 돈을 내야 된다고? 가입 조건은 분명 들었네만 그새 또 까먹었구만. 분명히 하자면 우리 달씨는 나이 들어서 까먹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까먹은 거랍니다. 그래, 얼핏 하나 생각나기로는 재산이 1만 바나인가 3만 바나인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 아, 돈 많이 벌어야 되네. 예, 픽시가 되기 싫으면 돈을 내야 된다 이거구나. 자세한 건 다음에 다시 알려줄 테니 돈이나 벌게. 혹시 가게에 과편이 오거든 별말은 하지 말고. 괜한 트집 잡힐지 모르니까. 아, 예. 그럼 난 이만 가네. 잘 가요. 사랑해요, 달씨. 아직시티 여러분,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저렇게 방송을 한답니다. 다시 픽서가 내리는 날까지 우리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겠습니다. 아직시티와 늘 함께하는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 욕심과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 어? 알바생이 또 바뀌었네요. 여긴 알바생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야 내가 믿고 감정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잠깐 잠깐, 일단 여기 알바생이 아니라 밥이라고 해요. 달씨의 둘째 아들이고 말이죠. 달씨 아들? 그럼 날이 아빠예요. 절레절레, 그건 복구예요. 북구예요. 여긴 북구의 동생 밥이고요. 그리고 밥은 절대 갑질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밥? 그럼 잔뜩 긴장한 것 같구만 뭘. 이거나 봐요. 우리 애가 한때 아빠였던 인간한테 해준 거죠. 오, 한때? 눈치껏 이해하지.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요. 눈치라니. 제한 시간 같은 거 없지? 이혼했어요. 계속 같이 살다간 나랑 우리 애까지 과피원에 잡혀갈 것 같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양반 지금은 무슨 1인 시위를 한다는데. 어? 아까 1인 시위 봤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편에 데리고 다니는 건 똑같나봐요. 아무튼 거기 위에 글씨는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밥 첫째 씨는 35V 정도가 어때요? 일단 다 조용히 해봐. 헷갈리니까. 어우 진짜 이게 그 아주머니랑 이 로봇 둘이서 거의 뭐 계속 떠드니까 이게 계산할 그게 없네.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자연 원래 이게 60원이다 이거지? 여기서 3분의 1 깎아서 한 40원 제시해봐. 40 받아요. 뭐 알겠어요. 그나저나 당신 휴는 수리를 좀 맡겨봐요. 사사건건 주인보다 먼저 말하는 게 버릇이 없네요. 푸들 끝까지. 아, 달씨가 물건관리법을 안 알려줬죠? 구매한 물건은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구매한 물건 목록, 물건을 눌러 세부정보 확인. 아, 알겠어. 이렇게 구매해서 파는 거구나. 잠깐만, 인벤토리가 아이? 물론 인벤토리에 처박아두기만 하면 물건을 못 팔아요. 바깥 진열장에 배치해놔야죠. 아, 그래? 진열장 관리, 판매를 시작하려면 물건을 진열해야 합니다. 물건 배치하기, 인벤토리 드래그, 판매가 정하기, 계산기 가격 입력 제시, 진열장 정리, 판매된 물건을 솔드로 표시, X로 삭제,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 아, 오케이. 아, 예. 감정가 60, 매입가 40. 70원. 어때? 어떤데? 이러면 이득이잖아. 오케이. 짝짝짝, 잘했어요.
잘들 노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꽈빌 같으니. 아, 밥. 물건을 진열할 때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달시스가 추천한 물건? 꾸준히 좋은 물건은 추천할수록 성장하는 평판카드예요. 손님이 우리의 추천을 더 잘 믿고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죠. 어? 달시스가 추천한 물건은 언제나 금방 팔립니다. 아, 그래? 추천가 하면 가격이 더 오르네. 그럼 비싼 거를 엿다 올려야겠네. 물건에 자동으로 카드 추가, 특별가 생성. 아, 알겠어요. 방금 설명한 달시스가 추천한 물건이란 카드는 평판 카드 중 하나예요. 평판 카드에 대해서는 곧 달시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없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물건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아, 예. 이게 네온 사인보다 화질도 좋아요. 이게 뭔데요? 소형 알림판? 계속 진열장을 저렇게 허전하게 놔둘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사세요. 아, 예. 한 7바나 정도 하죠? 7바나요? 아니요? 비싼데요? 5바나 제시하겠습니다. 5바나 드릴게요. 적당히 서로 양보해서 6바나로 가죠. 오케이. 3분의 1이니까. 네, 그렇게 하죠. 어쨌든 팔아서 좋네요. 아이, 안녕하세요. 진열장 바로 10원. 이런 게임이구나.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이런 허름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왕족 세대가 온다. 신문? 신문? 옛날 신문 아니야? 15년 전 신문? 이런 게 돈이 돼? 심각한 손상으로 13원? 재활용 가능. 수거 대상이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수거 대상이 되면 가격이 오른다라. 유리창 닦기, 옷장 습기 제거. 원래 13원이니까 3분의 1 줄여서 한 8원 정도? 7원 제시해버려. 오늘 하시는 거 봐서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리라 믿어요. 아니 뭐 신문지 들고 와놓고 생색을. 7바나 드릴게요. 좀만 더 줄 순 없어요? 없어요. 7바나면 될 것 같은데요. 타협이란 걸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만하죠. 꼭 벽 보고 서 있는 것 같네요. 7바나 드릴게요. 우리도 필요 없어요. 무슨 15년 전 신문 누가 산다고. 씨. 그 책 보면 다 나와있구만. 역사책. 여기가 중고상점인가요? 알고 온 거 다 알아요. 방금 도착해서 이 동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아, 다른 도시에서 왔어요. 픽서 강우를 피해 도망쳤나 보죠? 야야, 못하는 말이 없어. 씨. 그건 아니고 친구를 찾으러 유학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친구에나 갈 것이지 여기는 왜 왔는데요? 야야야 조용해 씨. 손님 다 나간다. 그게 그냥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건 이 월석을 맡기려고 온 거고요. 어? 잘 곳을 구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데 무겁기도 하고 과편에 괜히 시비 걸까봐 걱정이 돼서요. 아니 근데 돌멩이를 맹구야? 아니 이런 월석을 대체 어디서, 그리고 이걸 여태 들고 다녔어요? 뭐야, 귀한 거야? 그럼요. 아주 팔 빠지는 줄 알았다고요. 튼튼한 팔이 있어서 아주 좋겠어요. 야 조용히 안 해? 저거 뭐 어떻게 입을 막든 해야겠는데 저거는? 어쨌든 내가 오늘 저녁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팔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월석? 하여간 다른 도시 플로티들은 순진한 게 탈이에요. 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이 자식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아직에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타임이네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집 수신기가 고장나서 답답했는데.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가 시민동행연구소 화재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인지 고의적 방화인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의일 게 뻔하죠. 안 그래도 누구든 행동에 나서주기만 바랬는데. 방어범이 누구든 간에 난 완전 그 사람 편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영기 교수가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를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영기 교수는 과욕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시민의 혼란만 커진다며 지금대로라면 과편 마음에 안 드는 시민은 모두 과욕범죄로 잡아넣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 용기는 참 가상한데 너무 입만 산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연구소 방화범처럼 행동을 하든가. 그러나 과피한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해지면 여러가지 편법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는 과욕범죄를 끊을 수 없다. 규칙은 모호하되 처벌은 강력해야 시민들이 최대한 조심. 소리가 멈췄네요. 하여간 달씨, 내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직시티비 시민 여러분, 자유로운 벙커가 다시 열립니다. 자유로운 벙커? 자유로운 벙커가 다시? 또 시끌시끌해지겠네. 보다 많은 시민이 픽서 강우를 피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입장료를 크게 낮췄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껏 낮춘다는 게 10만 반하였으면서? 쉿. 이번 입장료는 시민 한 명당 2만 5천 반하입니다. 2만 5천 반화? 진짜 대박이네요. 2만 5천 반하면 픽서를 피할 수 있다니. 야, 여기 카페야? 물건이나 내놓지. 물론 자유로운 벙커에는 온전한 그 음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5주 뒤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5주 동안 2만 5천 반화 모아야 되네. 그날까지 플로티 시민 여러분 모두를 자유로운 벙커가 응원하겠습니다. 시민대화 데이터는 아직 조용하네요. 과편 눈치 보느라 다들 속으로만 두근두근하고 있나? 여기는 시민대화 데이터 기록이 차단되는 거 맞죠? 이건 진짜 엄청난 기회예요. 더 이상 그 멍청한 PC연금에 매달릴 필요도 없겠죠. 난 절대 이 기회 안 놓칠 거예요. 야, 쟤 뭐야. 야. 신났네요. 저러다 벙커는커녕 과편에 먼저 잡혀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물건을 안 주고. 아, 왜 들어온 거야 쟤? 뉴스 보러 온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네요. 휴도 데려가려면 추가 금액 내야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나 대신 어디다 물어봐주면 안 돼요 밥? 나도 벙커 가고 싶어요. 픽시들이랑 남겨지기 싫어요. 너 픽시야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어이없네. 통신비 안 내놓네. 잘하고 있지?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달씨? 아직은 어려운 게 없잖나. 그저 흥정에만. 잠깐. 저기 저 창고에 저건 웬 돌덩이야? 저거 월석이에요 달씨. 내가 알아요. 그럼 갖다 팔면 돈은 적잖게 받겠구만. 어디서 났는지도 알려줄 수 있나? 무식하게 힘만 센 어떤 사람이 맡기고 왔어요. 여자 아니었나? 공짜로 없다고? 근데 오늘 다시 온댔어요. 여기 그냥 맡길 만큼 엄청 급한 거 아닌걸. 과편에 쫓기는 게 분명해. 다시 못 돌아올 확률이 높겠구만. 돌아오면 어떡해? 그냥 나한테 주는 건 어떤가. 내가 안 그래도 급전이 필요했거든. 얼른! 이거 왠지 시험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안 돼요. 못 드려요. 돈 내놔. 오지 쌤 친구를 주워왔구만. 쳇. 됐네 됐어. 달씨도 뭔가 이상하다. 달씨 티는 안 내도 삐진 게 분명해요. 할아버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나지 삼촌이 돌아왔다더니 당신이군요. 반가워요. 흠흠, 이 물건 좀 사주시겠어요? 과피언의 호감을 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배지가 정답이죠.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와 과피언이야? 피해자 연대? 진열장이 생각보다 휑하네요. 장사가 잘 안되는 건 아닐텐데. 아니 씨, 자꾸 눈치 주네.
30볼트 30바나 생각하고 왔는데 어때요? 30바나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바나는 안 되고 한 25로 가야 되는데. 25 바나 드릴게요. 적당히 서로 양보해서 27바나로 가죠. 26 어때요? 26가 최선이에요. 그 정도면 우리 둘 다 만족하겠네요. 오케이, 싸게 샀어. 30% 깎아서 한 그 정도 하니까. 왔네? 나 다시 왔어요. 내 월속 잘 갖고 있었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 아세요? 아직시티에 오자마자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겠죠? 예? 저 여기 처음이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지수가 누군데요? 지수가 누군데 저런데요? 나도 몰라. 왜 저래? 어이없다, 그치? 자, 얼마에 팔까나? 특별가 425바나? 미쳤다. 매일가 공짜. 미쳤다. 이거거든. 올려놔야지. 근데 왜 안 팔리냐? 감정가 38바나? 40, 깔끔하게 40으로 가자. 네, 손님이 왜 아무도 없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달시스가 안 열려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열려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흠흠. 이 물건 좀 사주시겠어요? 이 가게한테 뜻깊은 물건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달시... 경매인 출시 달시가 선보인 아지스티 유일무이 중고상점? 처음 했을 때 그건가 보네? 진열장을 허전하게 둘 거 아니면 사라고? 소음 없이 소식을 전하는 침묵 물건. 재활용 가능. 심한 손상. 손상이 많이 돼서 16바나로 가야 되겠는데요. 탈시스 인심이 그 정도인가요? 예, 16바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타협하기 싫어하는 성격인가요? 알았어요. 내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17바나! 뭐야, 16바나? 아니, 살 거면서 왜 이렇게 튕겨, 진짜. 그리고 그거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그건데, 무슨, 씨. 어서오세요. 응, 무슨 얼어 죽을 삼촌. 요즘 따라 저렇게 몹쓸 연기를. 밥, 이 사람은 조나리예요. 당신의 가짜 조카죠. 조카야? 조카. 저 남자가 가짜 삼촌이겠지. 애초에 삼촌이 블루버드를 버리고 이런 거지. 같은 곳에 돌아올 리가 있겠어? 당신 말이야, 괜한 헛꿈은 꾸지 마. 계속 아들 행사하면서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헛꿈 말이야. 그런 꿈 꾼 적 없거든요, 저도. 당신 같은 가짜는 애초에 후보에도 오를 수 없다고. 이 가게는 내 거야. 그런 생각 없다고요. 어차피 할아버지만 죽으면 이 가게는 내 차지가 될 거야. 그럴 줄 알아. 속이 뻔히 보여, 얘는. 이제 됐고 이 컵이나 사. 왜 자꾸 이딴 걸 가져와요? 내가 이유를 설명해야 돼? 아니, 차라리 날의 그림을 팔아요. 집에 그림 많잖아요. 팔고 또 그리면 되죠. 이거는요, 둘이 알아서 떠들고요. 저는 10원 소수점이 안 되니까 10원 10바나 제시. 특별히 90바나 줄 테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싫어, 이 자식아. 조카야, 아무리 가짜 조카지만 조카 싫어요. 싫어? 인생 수업 한번 시켜야겠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하는데, 장차 내 소유가 될 이 가게를 함부로 말아먹었다간 당신을 저 휴처럼 만들어버릴 줄 알아? 야야야, 휴 듣겠다. 아니, 그런 선 넘는 발언을 내 앞에서. 어차피 당신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면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야, 꺼져.
조카. 도망가고 싶더라도 참아야 해요. 나도 가끔 쟤 때문에 도망가고 싶거든요. 넌 좀 조용히 좀 해, 씨. 왜 이 일을 크게 벌리는 거야? 소형알림판 얼마예요? 아, 예. 10바나입니다. 9바나로 해주면 바로 살게요. 아, 그래요. 9바나에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어찌 1원 올린 거였으니까. 잘 됐네요. 내가 타협점을 참 잘 찾았죠?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었다. 아직 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시민동행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로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는 실종자 4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4명? 실종자는 모두 30대 남성으로 연구소 격리 직원이었던 안상수 씨를 포함해 연구원으로 일하던 배복 씨와 차지수 씨, 그리고 실험 참가자 도용 씨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상 아직 오세우 기자였습니다. 차지수가 나 아니 내 대신한 그 사람 아닌가? 내 눈 피하지 마요. 우리 달씨한테만 피해만 주지 마요. 하루 해보니 어때? 해볼만 한가? 내가 옆에 있는데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 도망은 안 갔으니 됐어. 아, 월석 준예가 지수 어쩌고였어? 그리고 전날부터 성가신이를 하나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피원이 다음 주 월요일쯤 자네한테 신분 증명서를 요구할 거야. 그래서 자네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조 신분 증명서를 구해야 돼. 구할 게 많네. 아, 알겠습니다. 위조업자는 자네와 같은 건물에 살아. 자네 집 바로 위층이지. 아, 우리 집 바로 위에. 방문은 퇴근 이후에만 하게. 밤낮이 바뀐 인간이라 낮엔 부르지도 못하니까. 아, 예. 밤에만. 가서 한 800바나 지어주면 금방 위조 증명서를 만들 거야. 비싸네. 자신 있으면 오늘 당장 시키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럼 과편이 월요일 와서 잡아가겠지. 800바나 있어서 다행이다. 아, 혹시 영업 끝났나요? 네, 오늘은 영업은 끝이랍니다. 어, 안 끝났는데? 그럼 이분은요? 이분은 여기 주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 뭐가요? 직원이 미라처럼 얼굴에 붕대를 감는 거요. 아니면 뭔가 끔찍한 소동에 휩쓸렸던 건가요? 어? 아, 그냥 농담이에요. 이만 나가볼게요. 뭐지? 갑자기 들어와서 뭐한 거지? 저 사람 엿들은 건 없겠죠?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찝찝한 놈이긴 하구만. 아무튼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조 신분 증명서 꼭 구해오게. 아, 예. 내 뒤에 작은 달력 보이지? 거기에도 적혀있으니 참고하게. 여거 1 써져있는 이거만 하는 듯? 아직시티 여러분,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 끝을 알립니다. 끝이야? 내일은 오전 내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올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산은 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우산 금지야? 나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난 집이 내가 정 보고 싶으면 내 꿈꿔요. 밥 잘 가요. 보기 싫어 이 자식아. 아우, 옆에서 그냥 쫑알쫑알. 아직은 잃을 게 없습니다. 달시스의 추천 이런 게 있네. 이게 진짜 좋고. 근데 그 아, 대화 기록이 있구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이 월요일인가? 오늘 몇 월요일임? 달력 같은 거 있나? 옆에 이건 못 보네. 달력, 아, 씨, 달력이 있네. 씨. 월요일 지불. 아. 돈을 당장 쓰지 마시다. 목요일날 사도 되니까.
지금 사면은 121원밖에 안 남아서 돈이 없다. 나의 머리카락은 미래를 보는 제 3의 눈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나의 머리카락에게 물어보세요. 자,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와, 여기 장사 많이 하네. 다 닫았나 보다. 아빠, 나 꼭 치료 받아야 돼? 잘 참으면 아빠가 사탕 사줄게. 치, 안정가 아저씨 미워. 쉿, 그런 얘기 길에서 하면 혼나. 과편을 후원하세요. 작은 기부로 픽서를 완성하세요. 과편은 하루빨리 픽서 해독제를 개발하세요. 당신의 욕심 여기에 버리세요. 아직 시티가 픽시의 도시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편은, 아, 이거 아까 본 거지? 그대로네. 가자. 아, 빨리 감사합니다. 싱싱사이드 공기 좀만 더 마시고 가자. 뭐야. 진짜 심하게 다친 것 같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놔뒀어. 설마 죽진 않았겠지? 뭐야, 내 얘기하는 건가? 에이, 설마. 심으로 아파트로 이동.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벌금을 내야 당신의 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과욕범죄자로 판정, 현장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야, 과욕이... 아, 나 뭔지 알았다. 픽서가 뭔지 알았다. 이미 벙커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픽서가... 야, 얘네가 지금 미래형이잖아. 아예 예방범죄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욕이 뭐냐? 그냥 욕구와 욕구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픽서는 그 욕구를 죽이는, 욕구를 없애는 실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예 그 인간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범죄자가 될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옆집 달씨 아들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유가 끝내자. 어떤, 아, 이런 거 다 써져 있네? 25,000 바나만 내면 누구나 픽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5주 뒤에 입장권 판매. 25,000달러. 5주 뒤. 한 달 안에 25,000 벌어야 되고, 월석을 본 달씨가 월석 갈라고 했지만 난 거절했다. 그리고 월성은 내가 꿀꺽했다. 나 그냥 쓰레기네? 근데 월성 영원에 벌어가지고 이게 게이득. 자자.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 혼돈이 우마이. 허, 잘 잤다. 자, 오늘도 출근 가볼까? 딱 보니까 백수네. 할 일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나처럼 서 있어. 야, 너도 백수야? 난 백수 아니야. 나 취직했어. 어휴, 같은 취급하네. 나 취직했거든? 니 내가 일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 그냥? 참나, 내가 첫 월급 날 때 내가 한턱 쏠게. 너 그때 딱 기다려. 얘가 그 위조 그 만든 애인가 보다. 내 거라니까. 아니야, 내 거라고. 어, 아닌가? 당장 내놓. 아야, 야, 갑자기 놓는 게 어딨어. 미안 과피언이 저기 있어서 너무 놀랬단 말이야. 과피언이 어딨어? 아가, 걔가 과피언이야? 그 머리 긴 남자? 자유로운 벙커는 다 돈 있는 놈들을 위한 거야.
걔가 픽시연금에 가입했다고 언제? 저, 이 남자 과피원인가? 오늘도 시위 안에 언제까지 저러라는 거야, 최 교수는. 이거는 뭐 똑같, 강은 똑같은데?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 쟤 있네. 한번 이런 데 가볼까? 오늘도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겠지, 내 아가들. 우와.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좀 봐볼까요? 나이스 티입니다. 이 옷 입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예. 집에 거울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아, 거울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제가 옷 하나 추천해드릴 테니까 감히 거절할 생각 마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 보라고? 어? 보이스카우의 추억. 아, 너무 비싸다. 와, 이런데 다 이용할 수 있구나. 머리도 바꿀 수 있고. 여윳돈 생기면은 지금은 좀 빡세다. 그쵸? 여기도 설마. 아, 방금 거기야? 아, 올라가자. 오, 밥 세수 좀 하고 다녀요. 눈 굽혔잖아요. 아, 눈 굽혔어? 아, 미안. 티가 났나? 과역 범죄 피해자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아, 나 큰일 났다. 위조증 안 샀는데. 당신이 밥 맞죠? 벌써 잡아가기요? 역대급 기록이네요. 당신의 조카 조나리가 당신을 우리 연대에 신고했습니다. 어? 나리가 또? 당신이 돈에 눈이 멀어서 조카도 돌보지 않았다 하더군요. 증거도 있고요. 어? 설마. 지금 벌금을 내야 당신의 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과역범죄자로 판정, 현장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얼른 우리 밥 좀 구해줘요, 달씨. 당신이 달씨군요. 당신 손녀가 당신 아들 조밥씨를 과역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 나 성조야? 어휴, 내가 해결하지. 그쪽은 잠깐 나 좀 따라오겠나? 공선입니다. 그래, 공선씨. 아니 날이 어이없네? 다시 존멋. 아무튼 잘 왔어요, 밥. 내가 어젯밤에 밥을 생각하며 노래를 지었어요. 제목은 유밥바라기. 밥바라기 유밥밥. 난 유밥바라기 휴밥밥. 아! 아직시티 여러분,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내 노래를 끊다니. 나이스 뉴스. 오늘도 과한 욕심이 없이 차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 아직 도망가지 않은 걸 보니 자네한테 손상도와 재질을 검사하는 법을 알려줘도 되겠구만. 아, 예. 어제 그 가방을 다시 보자고. 방금 난 자네한테 이 가방이 완벽한 상태라고 했어. 하지만 자네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도구를 써서 검증해봐야 해. 아, 튜토리얼 물건 감정, 시위체 파악하기, 도구와 매뉴얼을 사용, 이런 게 있네요. 카드 채워넣기, 매뉴얼에서 카드를 꺼내 슬롭 삽입, 가격을 올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틀린 카드는 손님이 거절한다. 손님의 말을 전부 믿어선 안 돼. 도구함 두 번째 칸에 있는 손상 계기판에 물건 위에 얹어보라고? 오? 물건의 손상도 판정이라 물건의 재질을 확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도구들이래요? 잠깐만. 근데 보니까 완벽한 상태는 아니야. 딱 봐도 완벽한 상태라 하긴 어렵지. 그 다음에 재질도 한번 의심해보자고. 아, 예. 어디 보자. 여기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질 이름이 뭔지 자네가 바로 알긴 어려울 거야.
맞아요. 그때 바로 이 매뉴얼이 필요한 거지. 뭐죠? 매뉴얼. 매뉴얼은 도구와 함께 쓰면 지식과 전문성을 채워주지. 단축키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네. 목차, 통해 페이지. 카드로 추출 가능. 매뉴얼에서 재질. 이거 아니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재질 목록에서 슬롯을 끌어와 보게. 이거 같은데? 동물 희생의 잔재? 잠깐만. 비싸지는데? 좀만 더 보자. 나 아무리 봐도 이건데? 소가죽이네요. 그래! 카드가 바뀌었지! 가격도 달라졌고. 다음에 매뉴얼 리스트 하면서 상태로 한번 가보게. 손상 계기판을 참고해서 상태를 고른 다음에 한 조금 손상? 조금 손상된 상태네요. 잘했어! 이렇게 슬롯에 꽂아둔 카드는 나중에 그 물건을 되팔 때 함께 공개될 거야. 내가 싸게 살 수 있다 이거네. 손님들한테 이 물건이 이만큼 가치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지. 카드를 자세히 달아놓아야 손님도 믿고 구매할 마음이 더 생겨. 그런 물건도 잘 팔릴 테니 우리도 이득이지. 그러니 도구와 매뉴얼은 항상 꼭 쓰도록 해. 그리고 이건 하나 꼭 기억하게. 이미 손님이 받아들인 카드는 자네 맘대로 물을 수 없어. 그러니 당연히 거래가 이미 끝난 물건의 카드도 맘대로 바꿀 수 없지. 자네 뜻대로 물건의 카드를 고질 기회는 감정할 때 뿐이야. 그니까 감정할 때는 바짝 집중하도록 해. 아 예. 물건을 감정할 때는 유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아 달시스가 감정한 물건. 이 카드는 자네의 감정 실력과 함께 성장해. 자네가 감정했다면 손님이 의심 없이 믿고 사거나 기꺼이 웃돈을 주고도 사게 만든다고. 처음부터 보이진 않고 물건 감정과 구매를 끝내면 나타남. 알겠어요. 달시스가 추천한 물건 카드에 대해서는 슈가 이미 설명했지. 그 카드와 내가 설명한 카드 모두 평판 카드라 불러. 예. 세 가지 관점에서 가게를 평판을 측정해 보여주는 카드들. 이 카드들의 특별한 이유는 자네와 함께 성장한다. 내가 달시스에 대한 호감. 손님들은 달시스의 매니저에게 물건을 팔기를 매우 즐거워한다. 자네 실력이 좋아질수록 그 카드는 흥정을 자네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손님의 그 구매 의욕을 높이는 식으로 효과가 강해져. 일단 오케이. 이거 아까 본 거네요. 아직 설명 안 한 평판 카드도 하나 있어. 또 있어? 그건 아직 자네가 읽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니 내가 차차 설명하도록 하지. 아 예. 점점 뭐가 추가되네. 지금은 추천과 감정에 대한 평판에 기우는데 집중해보게. 아 예. 그리고 아까 과표현 때문에 많이 졸았겠구만. 내가 얘기를 했으니 신경쓰지 말게. 자네더러 벌금을 낼건지 픽서를 맞을건지 고르라고 했지. 얼핏 들으면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벌금이 쓸데없이 높아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결국엔 빅시를 늘리려는 속셈일 뿐이지. 괜한 트집 잡히지 않게 조심하게. 그리고 내 손녀 나리가 좀 제멋대로라도 이해해주게. 딱 하나이니까. 한참 어릴 때 제 아빠와 삼촌이 모두 다 도망가버렸거든. 게다가 제 아빠는 빅시가 돼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잘되면 자기 덕이고 못되면 부모 탓이라던데. 아무튼 자네가 잘해줄 거라고 믿고 이만 가야겠네. 잘해봐. 야 휴야. 잘가요 달씨. 휴야 말 한번 잘했다.
통쾌했다 좀. 어서오세요. 과편 배지 얼마예요? 아, 산다고? 내가 판 거구나. 그러면 팔린 거는 X. X. 얘 감정가가 24였어? 어, 얘 좀 비싸게도 팔리네. 25 하자. 어서오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딴소리는 그만할게요. 그냥 물건 하나만 봐주세요. 아, 예. 우리 할아버지도 즐겼던 책이랍니다.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애꾸는 백작 펴냄. 53원인데 가치상실 5원? 어? 가치상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심한 손상? 심하게 손상됐네요. 아, 완전 그거네. 전당포. 이거 소가죽이야? 아니, 소가죽으로 책을 만들어? 소가죽이네요. 어, 내가 틀렸나 보네요. 아닌가? 아니, 소가죽으로 책을 만드는 게 맞나? 말이 안 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게 맞아. 그럼 다 해서 한 13 빼면은 31, 28 하나 받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물건 가격이 오른 건 맞는데요. 그래도 28 바나보단 더 받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네. 오케이, 29 바나. 그 정도로 안 되겠는데요? 아, 뭐야 이 사람. 아, 30 바나. 더 이상 못 줘. 안 받아줄 이유가 없네요. 알겠어요. 아, 당한 것 같은데? 공사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얼탱이 없네?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 감정가가 41원이었지. 어쨌든 팔면 결국 이득이야. 50원. 내가 이거, 그, 감정한 것보다 3원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아, 샀으니까, 10원 더 비싸게 팔아. 어서오세요. 그냥 무난무난한 팔찌예요. 팔찌 은소재. 수거 대상이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와우. 잠깐만. 아, 근데 손님 상태가 심한 손상이네요. 심하게 손상됐네요. 솔직히 심한 손상 맞는데 그냥 약한 손상으로 봐줄 수 없을까요? 안 되는데요? 조마조마했어요, 밥. 앞으로도 손상도는 이렇게 얄짤없어 해요. 오케이, 손상도는 얄짤없지. 은이 맞아? 은은 맞는 것 같구만. 일단 은은 맞아. 아, 은 돼있네. 오케이, 은은 맞네. 자, 그 얼마냐면요, 48원이니까 16이잖아? 16이니까 32. 32만 하나 드릴게요. 에이, 더 주실 수 있을 텐데. 아니요, 32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타협하기 싫어하는 성격인가요? 예, 저 원래 이래요. 뭐요? 착한 내가 양보하게 해야죠. 뭐야, 양보할 거면서, 씨. 자, 자. 이게 감정가 48이었지?
근데 좀 손상됐으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60바나 팔리겠지? 트로피 얼마에 팔아요? 70바나입니다 알겠어요. 설마 달시스가 가격에 크게 속일 리는 없겠죠? 아이 그럼요. 제가 가격을 속여서 뭐합니까. 날이 어떻게 뉴밥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뉴밥 진짜 과피언한테 끌려갈 뻔했다고요. 흥, 그냥 신고식이었다고 생각해. 하, 오늘은 왜 또 왔어요? 오늘도 뭐 이상한 거 주워왔죠? 저게 고정이라도 났나? 왜 자꾸 헛소리야? 오! 와! 아, 그래! 이게 우리 조카지. 그러게, 멋지네. 끝이? 그림 그릴 줄 아는구만. 그래, 기분이다. 당신한테 이거 그냥 줄게. 오! 우마이! 내 전원이 켜진 뒤로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그나마 당신이 그림 보는 안목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어, 근데 그림 솔직히 좀 괜찮았어. 잠깐만. 와, 이거 얼마짜리야? 감정가 300, 바로 500원. 잠깐만, 근데 그림이 500바나인데. 아, 근데 원래 예술작품이 비싸긴 한데. 월석 이거. 잠깐만. 못 바꾸네. 갑이. 아무 장식 없는 은팔찌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물건 추천을 원하는 손님이네요. 이럴 땐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이 인벤토리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인벤토리에서 꺼내서 테이블에 올리면 돼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그때 가격을 알려주면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건이 없거나 물건을 팔기 싫을 때는 계산기에 있는 거래 포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오. 나로도 아직 가게가 일이 서툰가 보죠? 그럼 다시 말해주죠. 은팔찌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은팔찌 여기 있습니다. 오 맞아요. 바로 이런 걸 원했어요. 얼마죠? 아 이게 그 계산기 대충 때 두드려 보니까 68바나 되네요. 68바나입니다. 혹시 57바나는 어렵나요? 아 57바나요? 60바나 가죠. 그래요. 57바나도 이득이야. 원래 50바나에 팔려있는데. 달시스 오픈 홍보 포스터 얼마에 팔아요? 25바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원 모았다. 장사 그냥 잘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그림은 없나요? 반말리 센세 아니야? 사게요 사게요. 얼른 사가요. 야야 뭘 450바나 씨 500바나인데.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흠 너무 별로인데요? 어? 뭐지? 내가 내일 내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그게 이거보다 훨씬 나을걸요? 아니 자신 좀 있나 보네? 허 그럼 어디 한번 가져와 봐요. 알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니 우리 그래도 조카가 해준 그림인데. 근데 아까 근데 이 휴도 조카한테 뭐라 하더니 그림 그 비판하니까 맞서 싸워주네. 월석 425바나 달달하고요. 내가 판 것 중에 제일 비싸고. 안녕하신가요? 흠흠 이 물건 좀 사주겠어요? 휴 인형 푹신푹신해서 배고보기 좋아요. 잔인 인간시대 끝이 도래했다. 일단 심한 손상까진 아니고 조금 손상이네요 손님. 사실 확실치 않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짚어주니 가격도 오르고 좋네요. 고마워요. 이건 다 똑같은데.
어? 소재가 이게 에이플 벨벳 소재인데? 어, 내가 틀렸나 보네요. 그러면 계산기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손님. 93원이니까 62원 정도면 되는데 좀 더 이점을 남길 거니까 60원 어떠세요? 좋아요. 당신 덕분에 물건 가격도 기대한 것보다 높아졌잖아요. 오케이. 이거지. 손님께서 융통성이 좀 있네. 그럼 이 친구를 감정가 93원이었어? 팔리려나? 에라이 몰라. 우리 마스코트 인형이니까.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아, 북구 동생이 돌아왔다더니 당신이군요. 돌아온 걸 환영해요.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귀여운 반지가?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그건 우리 밥이 판단해요. 야, 휴야, 걔네 손님 그 갑자기 미소 사라졌잖아. 그런 말 하지마 진짜. 휴야, 너 티야? 잠깐만. 지갑. 현찰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잔존한다. 근데 손님 요즘 지갑을 아무도 안 쓰는 시대거든요, 손님. 이게 요즘 그 치만 손상 맞고 지갑을 아무도 안 쓰는 소재라 이런 거 가져오셔도 좀 곤란하거든요, 진짜. 아, 제가 좀 신중합니다. 이게 그래도 소가죽이네요? 소가죽인데 뭐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싼 것 같고요. 좀 50바나 올려드려서 한 40바나인데 손상이 좀 됐으니까 30바나 어떠세요? 뭐죠? 기싸움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 아이, 마진을 남기고 싶나 보죠? 한 30%면 42바나가 좋겠네요. 아, 손님, 제가 죄송합니다. 38바나 어떠세요? 38바나가 최선이네요. 그 정도면 우리 둘 다 만족하긴. 나이스. 내가 이겼다. 기싸움 승리. 우승. 어딜 씨. 가게 주인한테 기싸움을. 저, 안녕하세요. 당신의 그 효자 아들이군요. 블루버드를 버리고 돌아왔다는. 어, 이걸 여기에 팔 수 있을까요? 오유진을 애도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죠. 그럼 이제 애도 끝? 야, 조용히 해, 씨. 지금도 마음으로 애도하시겠지. 오유진 아내 곁으로. 사망원이 밝혀지지 않아. 과피한 장례 조용히 치르다. 약간 배우, 유명한 배우였나 보네? 오유진 씨. 근데 이 신문이 이게... 잠깐만요. 어? 조금 손상이네요.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요. 재질이 이게 종이 소재가 맞지. 좀 올랐으니까 원래 30% 깎으면 18원인데 한 15바나 어떠세요? 신문인데. 다 지나간 신문이니까. 좋아요. 당신 덕분에 물건... 그래요. 다행이네. 근데 이제 애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갑 팔자. 지갑은 요즘 근데 이런 지갑 안 쓰니까 80원. 소가죽이니까. 신문은 예전부터 좀 싸게 팔아야 돼. 아, 50원. 아, 이게 점점 이게 가격 올라가는 게 이게 그림을 제일 비싸게 팔고 양심이 없어지네요. 나도 이제 그냥 두 배씩 해버리네. 판타지아 룰북 가격이 얼마죠? 50원, 50바나입니다. 그 값에 살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이네요. 내 생각엔 42만화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기요, 손님. 제가 이거를 30원에 샀거든요?
45바나 어때요? 어? 왜요? 난 나름 고민해서 제안한 건데. 이게 제안은 안 되구나. 가격을 정한 거는 상대만 제안할 수 있나 보네. 아직스트 여러분, 과피원에서 어제 알려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는 픽서 강우가 아닌 일반 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시다시피 우산은 금지되므로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비를 아주 쫄딱 맞겠네요. 조심해서 가요. 밥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왜 우산을 금지한지 알 것 같아. 과욕을 픽서가 됐으면은 그 비 맞는 감정이 그 싫은 감정이 안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산으로 픽서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내 그 예상이 맞다면 나 올라가자. 그래도 이건 그냥 비인데 우산 좀 쓰게 해주면 안 되나? 그니까 말이야 진짜. 몰라. 미리 비 맞을 연습을 하라나? 과피언도 참. 아닌가? 너무 과측인가? 일단 목요일날 내가 그 만들기로 했지? 어? 할아버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테지. 아직도 그리워하시나 보네. 할아버지 근데 돌아와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는 못 내줍니다. 만약 제 자리를 뺏으려면 저는 과편에 신고할 겁니다. 그거 하나는 예, 보장해 주세요. 돌아와도 저 이 자리 안 비킵니다. 나가지 말자. 과편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해. 설마 픽서 강우면 픽서 강우라고 말을 하겠지. 픽서 강우가 뭘까? 빨리 원수를 찾아야 하는데. 그냥 비든 아니다 그, 얼른 그, 이 할머니 누구지? 아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옆집 그 가게 주인 아닌가? 소리 죽이네. 과편한테 잘 보인 다음에 우리 집만 빼놓고 이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자고. 달새 소녀 때문에 체포될 위기에 있었지만 다행히 달새가 해결해줬다. 나리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공짜로 줬다. 웬 남자가 나리의 그림이 너무 별로라고 했다. 오케이 자자. 나리도 이게 애가 좀 감정적일 뿐이지 잘해주면은 그거 하네. 아직은 뭐 오르진 않았고. 최상층. 감기 걸렸어? 응, 어제 비 왔잖아. 우산도 못 쓰고 말이야. 이제 비 오는 날엔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동하고. 아이고 머리야. 비 맞으셨나 보네 어제. 저놈의 최 교수는 왜 맨날 저래. 오늘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최 교수는 왜 과피원에 안 잡혀갔냐? 요새 모형기가 과피원에 제대로 찍혔대. 대놓고 픽서 맞기 싫다고 떠들고 다녔다나. 여기잖아. 나라면 그냥 새거 사겠어. 굳이 달시스에 갈 이유가 뭐야? 오늘 가게 운영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원수가 또 없어져서 헛그름에서 미안해요. 원수. 원수가 대체 누구지? 여기로 가자.
아지시티 여러분,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가 오늘 하루 시작. 아, 저 물 좀 물 좀 한 잔 하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어떤 남자가 조각상을 들고 온다고? 재질을 확인해 준다고? 그럼 꼭 24K 골드라고 대답해 주세요. 24K 골드? 내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꼭 좀 부탁해요. 속여서 팔았나 보다. 내가 웬 그 앞에 사기꾼인 것 같은데? 귀여운 반지갑 가격이 얼마죠? 아, 80바나입니다. 중고치가는 비싼 것 같지만 새 물건은 요새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 비싼 겁니다. 소가죽이에요, 그거. 어? 왔다. 나왔어요. 네임도 가져왔고요. 어? 여기 보이는 이 크라켄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난 손님의 자신감이 더 무시무시한걸요? 네? 야, 휴야, 조용히 해, 씨. 아무 말 안 했어요. 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그림은 당신한테 특별히 선물로 주고 갈게요. 어? 아이, 감사합니다. 사양해도 되나요? 야야야야야. 에이, 섭한 소리 말아요. 아,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옆에 그 인형이. 내가 아는데 곧 나 박복호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거라고요. 그날을 위해 난 꼭 자유로운 벙커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 실력을 갈고 닦을 거고요. 제발. 벙커 안에서라면 픽서를 맞을 걱정 없이 내 개성, 내 예술혼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치만 벙커에 가려면 25,000 바나가 필요한데 다이아 수조예요? 돈이야 모으면 되죠. 열심히 하면 25,000 바나쯤은 금방 모으지 않겠어요? 생각난 김에 난 알바라도 하나 더 알아보려 가야겠네요. 또 만나요. 그 이런 말씀 하기 뭐하지만 다이아 수조라면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나도 휴가 좀 뭘 좀 안 해. 근데 그 아 팔려 했는데 환타지아 룰북 얼마에 팔아요? 50바나입니다. 그 값에 살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이네요. 아, 또 이러네. 내 생각엔 예? 아, 무슨 말. 33바나 오바지. 감정가가 41바나였는데 지금 장난하나 씨. 왜요? 난 나름 고민해서 제안한 건데. 사지 마 이씨. 그 이 쓰레기는 감정가 35바나라고? 잠깐만. 유니콘보단 싸야지. 아, 40바나에 팔자. 저기요, 이거 재질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입체 예술품. 어? 아, 재질만 확인해 달라고? 아, 아까 그 사람이구나. 불량품은 소비자 센터로 연락하면 교환해 드립니다. 상태는 완벽한 상태. 24K 골드 맞는데? 24K 골드 소재네요. 24K 골드라고요? 지금 그 남자랑 짜고 치는 거죠? 똑바로 말해요. 이것 24K 골드 아니죠. 24K 골드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거 두고 가나? 아니, 맞아요. 둘이 짠 거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당신도 같이 신고해버리기 전에 제대로 말해요. 아니, 맞다고 이 양반아. 24K 골드라니까요. 왜 그래요? 알았어요. 두 번씩이나 맞다고 했으니 아니면 당신 책임져요. 뭔 내가 책임져, 씨. 지가 재질만 받아내면서. 나가, 이 사람아. 하다하다 정말. 그니까 진짜 돈이라 재질빈 돈 왜 안 줘.
시간 내, 내 시간 쓴 돈 왜 안 줘? 내 생각엔 40... 그렇지. 아이 그럼요. 48바나 적당하죠. 그럼요. 받아줘서 고마워요. 좋은 가격에 사서 좋네요. 아이 뭐랄까 호구들이 많네. 친구가 준 거라서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잘 감정해 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예예 잘 오셨습니다. 아 동물용품 매혹적인 고양이 목걸이.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란 증거. 그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손상이고요. 아 그리고 이게 소가죽인 것 같네요. 이 소가죽이 되게 많네. 아 여기 써있어. 아 이미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말이죠. 가격이 한 23 정도니까 5 47 한 45만 원 어떠세요?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겠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얘도 올리자. 아니, 이렇게 비싸게 올리는 게 팔리는 게 레전드. 100. 매혹적인 고양이 목걸이는 이제 그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100바나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 용도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아, 100바나면 팔리지 않을까? 쓸 사람 은근 많을 것 같은데. 웬일로 가게에 그림이 두 개나 있어. 저 문어 그림은 무슨 애기한? 아, 저 문어 그림 안 그래도 그냥 싸게 내어주려고요. 나리의 그림도 있었구만. 용케 거절하지 않고 받아줬군. 고맙네. 거절을 할? 야 조용히 해 씨. 자기 아빠를 꼭 닮아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화가를 꿈꾸다니. 과피엄만 아니었으면 나리도 나리 아빠도 지금쯤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있었을 거야.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나리를 벙커에 들여보내서 자기 아빠처럼 픽시가 되지 않게 해주고 싶어. 나리 아빠는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면서 몇 년 전에 하가시트로 떠났다고? 아까 걔 아니야? 아 하가시트는 예술가들이 모여 산다고?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아직 시티 빼고는 모든 도시에 빅서가 내려버렸지. 나리가 티는 안 내지만 마음이 뒤숭숭할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티를 내는데 달씨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아무튼 그림은 내가 사주지. 나리가 한 500바나는 가져갔나? 아! 아 감사합니다. 달씨 오이군 저 문어는 저건 나랑 상관없네. 아이 감사합니다. 500바나에 올렸는데 뭐 이게 팔려? 달씨 슈우는 근데 뭔가 감정이 있어 보인다? 슬픔이 가득한 심은 얼마예요? 50바나입니다. 네? 이걸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달씨스도 변했네요. 원래 변하는 법입니다. 22바나요? 저기요 장난하세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만둘게요. 22바는 오바죠. 별로입니다. 나가! 어디 그냥 어? 위탁업체에서 또 위탁을 해버리려고 씨.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시민 60명이 심각한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 시민은 우산도 없이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던 탓에 금방 감기에 걸렸다며 노약자라도 우산을 쓰게 해달라고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에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상 아직 오세우 기자였습니다.
진짜 팔기 싫은데 엄마가 빨리 팔으라고 하도 잔소리를 했어요. 뭔데? 어? 와! 손님, 우리 밥은 아직 이거 못 받아줘요. 왜요? 아케이드 X0의 악감정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밥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두죠. 절로 눈이 감기는 짜릿함? 야, 나 공포게임 잘하거든? 나 공포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야, 씨. 일단 어, 뭐야 왜 저래? 야, 슈야, 너 때문에 그냥 갔잖아. 슬픔이 가득한 신문 50바나입니다. 아, 슈가 장사 방해하네. 30바나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약간 30바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둘 다 만족할 가격인 것 같아서 좋네요. 큰일 났네. 슈 인형 너무 비싸게 올렸네, 씨. 하지만 추천이라면? 추천 상품이라면 팔리지 않을까? 어, 날이 왔다. 내 그림은 팔렸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이. 나리에게 천적이 생겼다고요. 천적? 우리가 나리 그림을 어떤 남자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리 그림을 아주 깔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림을 보여줬어요. 나리야, 걱정하지 마. 너가 더 잘 그려. 뭐야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해? 그 인간 이름이 여기 써있는 박보코야? 어, 박보코야. 단단히 위기감을 느꼈나봐요. 내가 좋은 자극을 준거죠. 나리 지금 뿔났다. 지금 그 의욕 불탔다. 저, 안녕하세요. 시민 대화 데이터 차단되고 있는 거 맞죠? 아이, 그럼요. 어, 이걸 여기에 팔 수 있을까요? 또 배지야? 과표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꼭 사세요. 타고난 장사꾼 앞에서 내가 말이 길었네요. 그 손님, 일단 조금 손상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베이스 메탈 소재 맞네요. 그러면 종합해서 가격을 좀 측정 드리자면 한 10바나 빼서 한 18바나? 당시 30%는 남기려는 거 알아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19바나 가자. 오케이. 눈치 빠르네. 19만 하면 괜찮네. 눈치 빠르네. 이래서 눈치 빠른 것들이란. 슈 인형 얼마에 팔아요? 200바나입니다. 네? 이걸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달시스도 많이 변했네요. 내 생각엔 93바나가 저... 아니요. 거래 포기. 슈 인형은 지금 저희 마스코트예요. 굿즈 상품이라고요. 지금 장난하나? 나가! 으들 그냥 어? 배치 40원에 팔자. 이복에 급해줄 말이 있어서 왔네. 아무래도 안정관이 곧 이 가게에 올 것 같아. 안정관? 바비 블루버드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줄 알고 있으니 감정 완화 치료를 받으라고 하겠지. 감정 완화 치료는 말 그대로 감정을 억눌러주는 치료예요. 하지만 차라리 그냥 픽시가 돼버리는 게 나을 만큼 치료비가 더럽게 비싸답니다. 픽서 강우가 얼른 내리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기도 하죠. 어쨌든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치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치료를 피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 자네 스스로가 픽시라고 체면을 걸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거지. 최대한 픽시처럼 굴란 말이야. 아, 예. 감정 통제하겠습니다.
잠깐 근데 자네 빅시가 뭔지는 아나? 아이 잘 모르는데요? 빅서가 뭔지는 알지? 아 아니요? 저 그냥 예측만 해봤는데 진짜 뇌가 포맷이라도 됐나봐요. 야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빅서는 감정과 욕구를 없애주는 거야. 빅서를 맞은 사람은 빅시, 아직 맞지 않은 사람은 블루티라고 부르지. 빅시는 그냥 숨쉬는 시체라고 생각하면 돼. 맞네, 우리가 예측한 게 맞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반응도 없거든. 눈앞에서 집이 털려도 가족이 과편한테 끌려가도 가만히 보고 있을 놈들이지.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없고 뭔가 갈망하지를 않아. 이곳 아직 시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마인들시아의 도시에는 아직 빅시들 뿐이야.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란 놈들이 하늘에서 픽서를 비처럼 쏟아붓는 픽서강우를 1년 전에 시작했거든. 아 그게 픽서강우구나. 약품 뿌리는 거. 그래서 아직은 다들 블루티인 채로 살아가고 있지. 이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블루티로서 말이야. 이 아직 시티가 그래서 아직 시티인가 보다. 아직 안 돼서. 어쨌든 안정관에게 픽시처럼 구르라는 건 눈 딱 감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란 소리야. 자네 성질 돋구거나 좋은 말로 살살 꼬셔도 얼굴 근육 하나 실룩이지 마. 안정관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블루티에겐 딱 두 가지 결말밖에 없어. 감정 완화 치료 처분을 받거나 과욕범죄자로 지키는 것 뿐이지. 그건 감정 완화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결국 파산한 놈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과욕범죄자로 찍히면 과피원에 체포돼 픽서를 맞게 된답니다. 그러니 절대 안정관에게 휘둘리지 말게. 아 예. 달시 소 스윗. 추인형 얼마에 팔아요? 200바나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그 가격에 사요? 우리 굿즈 상품입니다. 내 생각엔 93바나... 아, 나 얘네... 안 된다고요. 150바나 제시 안 되지. 안 돼요. 나가! 왜요? 난 나름 고민해서 제안한 건데. 아니 근데... 25,000바나 어떻게 모으냐? 전에 누구한테 받은 건데 여기서는 감정을 잘해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순금 6면 주사위? 와 미쳤다. 잠깐만. 완벽한 상태고 아니 손님 24K인데요? 거의 왜 이렇게 비싸? 손님 이거 400바나 어떠세요? 가격 올랐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슬슬 비싼 거 들어오네. 이거거든. 슈인형 내리고 슈인형 가격 수정하자. 아 이렇게 내려 아 가격 수정 안 되는구나. 감정가 614? 특별가 너무 비싸게 하면 안 사니까 750바나. 와 팔리면 대박. 팔리면 대박인데 이거는. 어서오세요. 슈인형 얼마에 팔아요? 인형이 인기 많네. 200바나입니다 비싸죠? 130이면 팔 생각 있습니다. 109바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 처리하자. 그래요 109바나에 처리하자. 솔직히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줘서 고마워요. 어차피 한 70바나에 샀으니까 이미 이득이네. 달시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더니 그게 너인가 보지? 밥 이쪽은 안정시티 안정관 공정안이에요. 유명한 탐정 뭐 공정한 안정관이지.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도시마다 파견된 공정걸음위원회 직원이죠.
하지만 시민대와 데이터를 보면 안전관들 때문에 모든 도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고들 하죠. 아, 이 사람 그 아까 그 시위하는 곳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네. 웃기시네. 나를 그 멍청한 놈들과 엮지 마. 나처럼 교묘하게 블루티를 괴롭힐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그거 참 좋은 자랑거리네요. 근데 너 얼굴은 왜 칭칭 감아놨지? 왜요? 밥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 전혀. 감정 완화 치료가 필요한 놈인지 확인하려면 표정을 봐야 하지 않나. 블루버드에서 10년간 살았으니 한 달간 집중 치료를 해도 모자랄 텐데. 치료비 내줄 것도 아니면서. 시끄러워. 이제 네 주인이 얼마나 감정을 잘 통제하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솔직하게 답하라고. 난 지금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 왜 그런지 궁금하나? 아니요. 뭘 정색까지? 저 픽서거든요. 일단 그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바나만 내놔봐. 당장. 네. 뭘 또 넙죽 주겠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없어 보여? 좋으면서. 진짜 가져가진 않지? 됐고, 넌 그냥 과편한테 가서 픽서나 맞고 와. 어? 네. 뭐야, 왜 이렇게 넙죽당해? 좀 이상한 놈이군. 지금 억울해? 아니요. 저는 감정 따위 없습니다. 자, 내가 달래주는 차원에서 용돈을 주지. 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아니야. 10바나는 너무 째짜니까 그냥 내 부하로 받아줄게. 이런 가게보다 그냥 내 옆에 붙어있는 게 훨씬 쏠쏠할걸? 어때? 네. 밥만 넙죽넙죽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내가 얼른 나가버렸으면 좋겠나? 아뇨. 흠. 자, 이제 결과 나왔어. 뭐지? 두근. 치료 인증서나 좀 팔아먹을랬더니 재미없는 놈들만 만났구만. 어쩜 플루티가 그렇게 감정이 없나. 블루버드에서 10년간 살았다는 것도 못 믿을 정도야. 이쯤 되면 감정 완화 치료가 아니라 감정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준이라고. 물론 그딴 건 없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쭉 널 지켜볼 거야. 그러니 행동 하나 조심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나저나 픽시용네 훌륭했어요. 어찌나 감정이 없는지 나도 잠깐 속을 뻔했다니까요. 슈야, 너는 좀 감정이 없어야 돼.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이런 허름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아, 어서오세요. 아기 손수건이요? 아니, 손님, 그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기 손수건. 일단 조금 손상 맞고요. 소재도 면 소재네요. 소재 면 소재고요. 뭐 가격 변동은 없고 개상이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바닥. 요 정도면은 30바나 어떠세요? 마진을 남겨 주시나 보죠? 한 30%면 되죠. 32바나가 좋겠네요. 그러면 31바나 어떠세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니 이 정도 돈으로는 오늘 식사도 어렵겠네요. 예? 식사 안 하면 되잖아요. 하루 굶는다고 뭐. 750바나입니다. 당신이 괜히 비싼 값을 부를 리는 없겠죠. 나이스!
네, 완벽한 상태에다가 순금 그 순금이라 24K 그거라 순금 100%라 돌아왔단 소식은 들었어 밥. 나 기억하지? 한자라고. 한자요? 환자 아니고? 길에서도 봤을 텐데 얼굴 붕대 때문에 못 알아봤지 뭐야. 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에도 뭐잖아. 픽서 광고가 내릴 테니까. 아니야,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고. 오랜만에 봤는데. 돌려줄 것도 있고 말이야. 저번에 달씨한테 연대 추정기를 빌려왔거든. 빨리도 돌려주네요. 헤헤. 늦어서 미안하다고 달씨한테 전해줘. 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팔리는 처치 곤란 물건은 나한테 전부 팔아줘. 나 아직도 고물상 운영하거든. 바로 아래층에 말이야. 기억하지? 지금 일주일 된 건 없긴 한데 왠지 그림 안 팔릴 것 같다. 그리고 해줄 말이 하나 더 있어. 이제 너가 너네 아버지 대신에 이 가게를 운영하잖아. 아, 예. 그래서 이제 바다폴리스 상인회에서 너네 아버지 대신 네가 활동해야 해. 내가 상인회장이긴 하지만 사실 뭐 크게 같이 하는 건 없어. 언젠가 우리 바다폴리스 상인들이 뜻을 모아야 할 날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바로 아래층이 내 고물상이니까 5일 넘게 안 팔리는 물건 있으면 아침마다 우리 가게로 와. 5일 넘게? 알겠습니다. 높은 가격에는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할게. 그럼 남은 하루 잘 보내. 나 엄청 싸게 사겠지? 한자랑 친하게 지내지 마요, 밥. 툭하면 귀찮게 해요. 알았어. 네, 휴야, 너가 제일 귀찮아.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코치 알립니다. 내일은 맑다. 오케이. 너무 졸리네요. 얼른 집에 가버려요, 밥. 안녕. 휴도 졸음을 알아? 얘 내가 말 로봇 아닌 것 같은데? 자, 아, 저기 밑에 저기구나. 히든 어쩌고. 일단 돈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그것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어? 잠깐, 할아버지다. 어, 잘못 눌렀어. 아, 바로 일로 이동할 수 있어? 할아버지 그것 좀 보려 했는데. 아, 네, 자동으로 가진다, 여기로 가면. 할아버지 그냥 슬퍼하고 있는 듯? 원수야 원수야 어딨니 정말. 설마 이 고향인가 원수가? 일단 위조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누쇼! 아, 달씨가 보냈나? 돈부터 내놓으슈. 발백바나. 네, 여기요. 좋아, 당신 이름은 족밥으로 할 거지? 아, 이름 받고 싶은데 김밥이 나을 것 같은데. 월요일 새벽에 당신네 가게 넣어둘 테니 확인하세요. 예? 큰일 났다. 월요일이요? 빨리 신청했어야 됐나 보다. 금요일날 오는데? 저기요 큰일났네. 변수인데? 어? 날이다. 어, 날이 그림 진짜 열심히 하네. 날이가 약간 화가의 재능이 있어. 오늘 최악의 거래 이거야? 마진 60% 남겼으면 최악은 아니지. 한 잔에 최고의 거래는 마진 110% 남긴 지갑이야?
최고의 거래는 날이 그림이 대박이었지. 공짜인데 500바나 주고 팔았으니까. 와, 두 배로도 팔리네. 아, 나 큰일 났네. 금요일까지 만들어 오라 했는데? 어, 이제 보니까 침대 위에 날이 그림이 있네. 어이, 너도 픽시연금 가입할 생각이냐? 그거 가입한다고 사람 안 돼. 나도 알거든? 사사건건 씨. 작업 좀 빨리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안 되네요. 어? 날이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픽서가 답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화상은 둘 다 아직 픽서는 아닌가 보네. 최 교수 언제 체포되나 내기할래? 그 저도 내기 동... 어? 저 처음 보는 사람. 벌금을 내시겠습니까? 아... 당신 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바다폴리스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벌금을 안 내시면 즉시 체포합니다. 흥, 웃기시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냐?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물건 상태랑 재질 정도 살펴준대. 아직시티 여러분,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가 하루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과한 욕심 없이 차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가 연대 추정기를 돌려줬다며? 약속보다 늦었답니다. 염치도 없게. 어쨌든 이제 연대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게 됐구만. 예, 알려주세요. 장난감 자동차, 작고 예쁜 쓰레기. 이 장난감의 연대 추정기를 대봐. 예. 2062년? 와, 여기 2100년이야? 2062년이네. 회복기. 회복기. 뒤숭숭한 사회적 분위기 탓에 많은 이들이 이민을 떠나자 인구 유출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시도에 나섰던 시기. 이 시기에 태어난 인구를 지퍼 세대라고 부른다. 현재 10대부터 그 이하. 아, 예. 생산 연도. 역사와 시간에서 국내 사적 가치 카드 추출. 아, 오케이. 예. 그 내 역사적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출범이요. 아, 예,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잠깐만. 이것 똑같이 2062년. 대통령 함께 출발, 함께 전진. 어, 이거다. 네네네, 요거. 사건도 그 관련이 있어야 되네.
예예. 두 배나 쳐주네?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없지만 21세기 이전 물건도 드물게 들어올 거야. 아까 지갑 같은 거. 그런 건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해주게. 물난리랑 전쟁 때 없어진 1900년대 물건을 수집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이 많거든. 아 예. 다들 고고학적 가치란 카드를 붙여두면 열광할 거야. 그리고 국내사학적 물건이나 고고학적 물건을 큰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수집가도 가끔 가게 오니까 그냥 빨리빨리 처분하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수집가를 기다렸다가 큰 돈에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참 서명 추출기도 오늘 주려고 했는데 아직 수리가 덜 끝나서 말이야. 내일 주겠네. 그럼 내일 보자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더 비싼 돈을 벌 수 있나 보다. 지렸다. 매혹적인 고양이 목걸이 가격이 얼마죠? 100 바나 주세요. 왈왈. 걔가 썼던 거 아니야? 새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찾고 있던 거니까 사긴 살게요. 나이스. 아니, 어차피 살 거면서. 어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24K 골드라고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신이 들어줬잖아요. 어? 거짓말? 내 덕분에 빚쟁이를 떼낼 수 있었어요. 거짓말 아닌데? 엥, 그거 진짜 24K 골드였는데요? 정말요? 난 솔직히 가짜인 줄 알았어요. 거의 20년째 우리 집 다락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도 거짓말을 부탁한 거였는데. 에잉 사람아, 어? 어쨌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은팔찌? 은 맞아? 호. 어? 그냥 주네? 잠깐, 이거 내가 감정 못해? 감정 못하네? 쓰레기를 주고 갔네? 네, 이걸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날씨도 변했네요. 거래 포기. 제가 사바나 보려고 지금. 예, 사자도 아니고 사바나 보려고 이게 그 가격에 못 팔죠. 일단 이거 등록하자. 아, 팔린 거 일단 없애고. 그리고 다 팔렸네, 팔릴 건? 60바나 하고. 얘 뭐지? 어? 얘는 그 추천은 그거네? 자, 얼마야 그러면? 70. 돈 벌 게 없다. 사장님 이거 한번 봐봐요. 예. 이 정도면 국내 사적 가치는 인정해 줄 거죠? 잠시만요 손님. 일단 조금 손상된 상태고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재질이 보니까 종이 소재 맞네요. 종이 소재 맞고 연도가 2036년인데 아 이게 뭐지 정확히? 방화범 현상 수배, 부지평 방화. 블루버드 1차 혐오. 대화제. 요거다. 국내 사적 가치가 높네요. 밥 연도 잘 봤어. 기본적으로 우린 연도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아 그래? 아 그러네. 어 나이스 휴. 휴 나이스. 그러면 없는 거네. 휴야 고맙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 안 받아서 30바나 가겠습니다. 왜 국내 사적 가치는 인정 안 해줘요?
2036년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어요. 쳇, 깐깐하기는. 그럼 팔아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겠네요. 안 팔게요, 그냥. 팔지마, 팔지마. 나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잘했어요, 밥. 휴야, 너 덕에 한 건 했다. 아무튼 비싸게 비싸게 살 뻔했네. 아기 손수가 얼마예요? 70바나입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가격을 사요? 아, 이게 달시스가 추천한 물건입니다. 40바나는 좀 힘들고요. 손님 선 넘지 마시고요. 왜요? 난 나름 고민해서 제안한 건데. 아, 이게 남은 것 장사들 이 남은 아이템들이 맛이 없긴 해. 비싼 아이템 안 들어오나? 봐봐. 와. 뭐야, 너무 멀어서 말을 잃었어? 아예 나리야. 나리야, 수장 맞다. 아무튼 이그린 말이야. 그 박보코라는 인간한테 한번 보여줘봐. 어, 왔다. 안녕하세요. 마침 왔네요, 나리의 경쟁자. 참나, 겉만 번지들에서는 그림 그리는 티내고 싶어서 안 달랐네. 됐고 이거나 얼른 봐봐. 당신의 그림 문어가 비할 게 못되지? 잘 그리긴 한다. 이 그림도 솔직히 내 기준은 못 미쳐요. 꼭 PC가 그린 것 같이 행복한 영혼이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뭐? 나리라고 했죠? 내가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나리. 만약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림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니, 뭔데 호수를. 그게 뭔 헛소리야? 픽서 강우는 코앞인데 돈은 없고 할아버지는 어디서 이상한 남자를 주워서 삼촌을 하지 않나. 야, 그거 비밀 아니야? 그 와중에 아빠는 픽시가 됐는데 내가 지금 행복타령하게 생겼어? 그렇게 불행하고 싶다면 차라리 당장 픽서를 맡든지요. 뭐? 아, 짜릿해. 휴야, 뭐가 짜릿한데. 플로티의 삶, 그 자체를 행복하게 여길 수 없다면 그냥 픽시가 되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긍정 대 부정이네. 당신이 플루티로 살면서 아직 뺏기지 않은 특권이 뭔지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그냥 PC가 됐더라면 만끽하지 못했을 그 특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붓을 잡아봐요. 그게 가능해졌을 때쯤 내가 당신의 그림을 다시 진지하게 봐줄게요. 아, 네가 뭔데? 보코야, 네가 뭔데? 아니 나리야. 뭐야, 뭘 봐. 아니 나리야. 아니 박복고 쟤 뭐야, 그림 좋았는데. 앞으로 날이 가면 내 몸을 살짝 밥 쪽으로 돌려줘요. 아니 박복고가 다 망쳤네 씨. 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달씨는 바쁜가 보죠. 어, 이걸 좀 팔아볼까 싶은데. 참고로 사인은 없어요. 아, 예. 일단 심한 손상 맞고요. 어,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종이 소재 맞고요. 연도 2029년. 내 돈 어딨어, 최수자. 얼마요, 손님? 어, 괜찮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싸게 샀네. 아예 그래도 괜찮게 샀네. 아, 안돼. 아, 비싸게 샀네. 16원에 샀어야 되는데. 에이씨. 그럼 더 비싸게 팔아버려. 30바나. 친구가 준 거라서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잘 감정해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골동품 상품이지만 왜 자꾸 쓰레기를, 의류 쓰레기를 자꾸 왜 엿다 버릴까? 일단 좋은 손상이고. 손님, 벨벳 소재가 아니네요. 그냥 면 소재네요. 2062년.
금전거래위원회 개관식? 어? 안정권 섬... 야 이거 역사적 가치 있다. 헤? 아니 수건 하나에 이... 잠깐만 238? 한... 80원 빼서 160원에서 좀만 빼자. 150원? 150원 어떠세요?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돈이 안 벌리긴 하는데 지금 이거 두 배까지 한번 가볼까? 486 비밀번호 486. 나 이제 돈 벌어야 돼. 아기 손수건 얼마에 팔아요? 아 70바나입니다 좀 비싸죠? 중고치가는 비싼 것 같지만 새 물건 요새 구하기 힘드니까 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좀 올랐나? 아 좀 올랐네. 1% 올랐네.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게가 오늘부터 우산수거를 담당하게 됐다고 알려주러 왔습니다. 우산수거? 아 예. 이제 시민들이 이곳에 우산을 팔러 올 거예요. 당신은 우산을 무조건 사모은 다음 나에게 넘기면 돼요. 난 절대로 되팔아선 안 돼요. 그랬다간 과욕범죄자로 체포할 거예요. 예. 보상은 없어요? 한 개당 50바나를 보상할 거예요. 50바나보다 비싸게 팔면 되겠네? 그럼 우산을 거들어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예. 성가신 일이 하나 더 생겼구만. 다음 주 목요일. 혹시 이 정도면 고고학적 가치 인정받나요? 예, 어서오세요. 어! 야, 이거는 윈도우 2000 설치 가이드? 아니, 이거는 지금도 조금 손상 맞고 지금도 가치가 있겠는데? 21세기형 인간의 필수품. 종이 소재 맞고요. 2000년. 아니 그 전인데? 고고학적 가치가 있네. 3배! 2000년대 물건은 넘보지 못할 연륜이 묻어날 때. 고고학적 값에 돈. 이걸 어떻게 구했대? 연도를 다시 잘 봐요 밥. 아 2000년부터는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아 슈 고마워. 아 슈가 없었으면 그 이거는 2000년이 넘어서 30바나 드릴게요. 왜 고고학적 가치 인정? 얘도 안 팔겠네. 2000년대 물건은 안 돼요. 나가. 그럼 1900년대면 인정한다는 거죠? 어 맞습니다. 그럼 이건 돼요? 어 또 있어? Y2K? 당신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참투루 세기말 포스터? 어? 야 돼. 고고학적 값이 높네요. 그리고 손님 소재가 종이 소재 맞고요. 조금 손상 맞고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빼서 한 95원 정도면 되겠네요. 95. 근데
30% 깎아서 95반 하지만 90반아. 90반 하면 될 것 같네요. 그것밖에 못 줘요?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91반은 어떠세요? 결정하기 어렵네요. 인심 썼다. 92반아. 인심 썼다. 어차피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내 마음을 바꾸셨네요. 휴.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거 비싸게 팔겠습니다. 149? 그냥 나 이제부터 두 배로 팔 거야. 300바나 가자. 고고학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맞잖아, 그쵸? 어서오세요. 은팔찌 가격이요? 60바나입니다. 그만한 물건 같진 않은데. 아, 손님. 아, 손님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아 그냥 받았지? 왜요? 난 나름 고민해서 제안한 건데. 나가 이 사람아. 실제 은이라고 좀 손상됐지만 친구가 준 거라서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잘 감정해 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예예 잘 오셨습니다. 어? 물개 우표? 가치 상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손상이고요 손님. 내가 오래돼가지고 가치 상실로 생각했나 보다. 예, 이 정도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종이 소재 맞고요. 1967. 어, 이건 옛날에 나온 고고학적 가치가 좀 높네요 손님.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요, 어, 잠깐 계산기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한 120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손님. 당신 덕에 가격이 오른 건 고맙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그것보다 더 받아야겠어요. 아니 손님, 더 쳐주는 건데 왜 이러실까. 알겠어요. 인심 썼다. 122바나 인심 썼습니다. 당신 생각도 그건 적지 않나요? 아 손님 쉽게 안 넘어오시네. 손님 여기가 30%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 소문 다 나지 않았나? 아 124바나 더 못 줍니다. 에이 그 정도는 부족하죠. 아 손님 손님 진짜 당신 픽서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오히려 이럴 때 한 번 더 말해. 원래 그렇게 타협하기 싫어하는 성격인가요? 손님 아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니지만 내가 봐주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손님. 휴 아무튼 더 비싸게 살 뻔했네. 홀릴 뻔했네. 이거는 400바나 가자. 사기 아닙니다. 바로 400바나. 은팔찌 얼마에 팔아요? 아 손님 이거 60바나입니다. 그 돈 주고 사긴 45바나? 아 그냥 이거 안 팔리는데 그냥 팔까? 아예 팔자. 가자. 어차피 영원에 데려왔는데. 받아줘서 고마워요. 좋은 가격에 사서 좋네요. 아까 그 조각상 걔가 공짜로 준 건데. 과편 배치 가격 얼마죠? 아 손님 40바나입니다. 네? 이걸 누가 그 돈 주고 사요? 달시스도 변했네요. 원래 손님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변하는 법입니다. 26바나요? 손님 여기는 지금 장난하세요? 밖에서 과피언이 붙잡아가려고 지금 어? 눈을 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중요한 배지를 감정가보다 더 싼 26바나에 팔라고요? 나가세요 손님. 나가. 별로예요? 꽤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는데. 나가!
나가 이 사람아. Get out here.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이런 허름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아 예, 어서오세요 손님. 사랑스러운 포켓팻 재롱둥이 포켓팻 언제나 함께하세요. 기기 400... 아 이거 게임기 그 다마고치 그런 건가? 일단 손님 가치상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손상이네요. 아 심한 손상? 그리고 이게 소재가 이게 플라스틱인가? 어 이게 플라스틱이고 2075년도 때는 딱히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네요. 그냥 뭐 요정도? 계산기 두드려서 어 54원 빼니까 한 108원? 근데 한 3만원 싸게? 105만원 어떠세요? 손상이 심하게 돼서 아... 그냥 6만원 어떠세요? 그럼요. 근데 참 이 돈 받아서 뭐에 써야 되나 싶네요. 저도 이 물건 받아서 뭐에 얼마에 팔아야 되나 싶네요. 팔아도 한마디 꼭 얹고 가. 이런 골동품 사주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165야 감정가가? 330. 나 이거 팔면 부자 된다. 애초에 가격이 좀 싼 것들 다 그냥 없애야겠다. 아직스티 여러분 오케이. 아 근데 나 어떡하냐? 나 그건데 아직 그 안 받았는데? 민증? 그리고 민증이 월요일날 나온다 해서 저기요 지금 아래층에서 당신 조카가 누랑 싸우던데 당신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조카가요? 나리야! 나리야 뭐해? 나리 성질은 픽서로도 못 고치겠어. 야야 맞긴 한데 나리야 여기서 뭐해? 그 인간 내 삼촌 아니라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네가 흥정을 못한 걸 왜 나한테 따져. 당신 삼촌 맞잖아요. 저기 지금 지나가잖아요. 몰라 다 필요 없어 꺼져. 아니 나리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근데 뭐 진짜 더 싸워라 더 싸워. 근데 진짜 친삼촌 아니긴 하니까 꺼지라면 꺼지야지요. 할아버지 여기서 자꾸 뭐하냐? 그럼 이제 8주가 남았다는 거지? 그 사이에 어떻게든 픽시연금에 가입해야 돼. 그거 가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미치겠네. 뭐 똑같은 소리하고. 잠깐 중간층 한번 가보자. 어? 나도 그냥 같이 픽서를 맞아버렸다면. 이봐 이봐 얼른 꺼져. 저기 가편 안 보여? 오늘은 안 돼. 아 예. 아 그래서 민증이 필요한데. 무조건 살인만 하면 돼. 그럼 과역범죄자도 걸릴 일은 없지. 오늘 그림 안 그릴래. 아까 싸우느라. 최고의 거래 125%, 최악의 거래 122%. 이게 어디야? 아직 1일밖에 안 됐네. 먼지 쌓인 거.
그대로 갑니다. 돈이 안 쌓이네. 돈이 왜 안 쌓이지? 아, 오늘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검사하러 온다 했는데? 준욱 사이드에 더 정이 들었다고 미쳤어? 그냥 버텨야 되나 보다. 너네 옆집 사람 말이야. 왜 체포됐어? 길거리에서 환호성을 질렀거든. 갑자기 왜 그랬대? 픽서 강우가 미뤄졌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대. 벌금을 내시겠습니까? 나는 벌금을 못 내면 즉시 체포합니다. 울어버리네. 어? 그래서 당시에 정말 큰 빵을 들고 오셨나요? 아, 맞는데요. 근데 뭐 끝까지 말해. 아유, 시끄러워. 지쳐보이는데 자신 없으면 그 가게 그냥 나한테 넘기든가. 나리야, 그림이나 그려. 너 그림 팔리니까. 다이시스에 가봐도 별로 특별한 물건 없을 거야. 아니에요, 있어요. 다이시스 평이 별로 안 좋아졌네? 어휴, 겨우 고쳤네. 서명 추출기 말이야. 어? 이거 뭐지? 이 공에 한번 대보게. 서명을 뽑아서 보여줄 거야. 이게 뭐야? 잘했어. 서명 추출기. 물건에 쓰여있는 서명 검출. 유명인 서명이 적힌 물건이 가끔 들어오는데 어떤 유형의 유명인이냐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라고. 와우. 서명 목록이 필요해. 그건 바로 뒷장에 있네. 어? 방금 페이지를 넘겨서 방금 본 서명의 주인을 찾아보라고? 이거다. 그렇구만. 그럼 그냥 노승리로 서명을 찾게.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의 서명이 적힌 테니스공은 무척 흔한데 연습 중 바다에 빠뜨린 테니스공만 1,000개가 넘기 때문. 그.. 저 테니스 선수라 했지? 운동선수. 잘했어. 이제 노승리에 대한 설명을 더 읽어봐. 그의 서명. 그의 서명에 적힌 테니스 공은 무척 흔한데? 예, 흔하다. 흔하다. 아, 이게 카드가 돼? 흔한 거네요. 만약 서명 추출기가 보여준 서명이 목록에 없는 서명이거나 모양이 다른 서명이라면, 예, 말씀하시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정체불명 서명카드를 제시하면 되네. 참고로 약간이라도 목록에 있는 서명이랑 다르게 생긴 서명이라면 그냥 무조건 정체불명 서명 취급을 해야 한답니다. 아, 알았어, 휴. 삐침이 살짝 다르다든가 아주 교묘하게 다르게 생긴 것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지. 여기 인물 유형 중에 세계사적 위인은 서명 목록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없다네. 내가 일일이 모든 위인의 서명을 기록해둘 수 없거든.
게다가 위인의 물건은 서명보다는 증명서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아, 요거. 그러니까 세계사적 위인이라는 인물 유형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자네의 세계사 지식을 좀 활용해 보게. 아, 그 세계라 그거 해가지고 연대랑 같이 그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굴 붕대는 풀어도 돼. 예전 얼굴과 달라져도 실망은 말고. 아, 예. 왜요? 밥 예전 얼굴이 그렇게. 참, 그리고 나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오늘 아침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 평소보다 의욕이 있어 보인달까? 의욕이 있다고? 나야 뭐 활기찬 손녀의 모습을 보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 자극이 됐나 보다. 보코가 그 훈수 둔 거예요. 훈수 둔 게. 의욕 있는 나리라니 무서울 따름이네요. 의욕 있으면 좋지. 참투루 세계말 포스터 얼마예요? 300바나입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그 가격에 사요? 삽니다. 119바나? 나가. 나 돈 벌어야 돼. 별로예요? 꽤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는데. 별로입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게 올렸나? 근데 바꿀 수도 없어가지고 가격을. 달시스가 안 열려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열려있네요. 아이, 반갑습니다. 음흠, 이 물건 좀 사주겠어요? 우산이다. 일단 최대한 가격 내려야지. 과피안이 인공광을 이용해 픽서를 전국에 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깐만. 좋은 손상이고요, 손님. 나무 소재 맞고. 근데 이게 과편한테 팔면 50번 하잖아. 서명도 있어? 뭐야, 유명한 사람 이소소가 쓰던 그거야? 근데 이소소는, 아, 본인의 서명을 새긴 우산에 기부했다고?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도예가. 아, 이거는 그럼 가격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100원. 좋아요. 당신 덕분에 물건 가격도 기대한 것보다 높아졌어요. 나이스. 근데 팔긴 팔아야 돼. 지금 너무 가격을 너무 후려쳐가지고 잘 안 사니까. 감정가가 164. 200에 팔자. 지금 얘네 너무 올려서 지금 문제다. 진짜 팔리지가 않는다. 게임기 탐하고 유명한 사람이 사인한 물건이에요. 좋은 값을 줄 거라 믿어요. 일단 손님, 완벽한 상태가 아닌데 완벽한 상태라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좋은 손상 됐고요. 손님,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플라스틱 소재 맞고요. 연대는 2072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고. 사인이 있다고요? 손님 사인이 있긴 한데요. 나랑 노래 불러봐. 노수영. 그의 서명 있는 물건은 수익은커녕 우리 평판까지 해친다. 잠 때문에 국제 경기를 놓친 수영 선수. 손님,
가게 평판에 해치의 물건인데요. 손님, 그 잠재적 쓰레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사야 되나? 솔직히 사기 싫은데 10바나. 아, 너무 싸게 팔았다. 아, 인물이요? 아니, 인물이 그게 노수영 씨인데. 노수영은 더 이상 선수 취급을 해줄 수 없다고요. 가게 평판 이거 했잖아. 그냥 단순 유명인. 수영 선수, 운동 선수 왜 안 되지? 과피언이 수면과욕을 고발해 구형? 아, 범죄자야? 범죄자 서명 있네요. 아, 범죄자네. 뭐야, 노수영 몰라요? 손님이야말로 노수영을 모르나 보죠. 감옥 갔다 온 사람한테 운동 선수는 무슨. 결론이 중요하죠. 알겠어요. 7원인데요, 손님. 거래 이거 안 살게요. 예. 범죄자 건 못 사지. 사서 나쁠 것도 없는데 그냥 사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예, 덧나요. 저희 가게 평판에 덧이 납니다. 안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밥 잘했어요. 노수영 같은 사람의 서명 우리한테도 골칫거리란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평판이 나쁘거나 인기 없는 사람들의 서명은 아무리 인기 있고 평판 좋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인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이게 맞지. 물론 인기 없는 물건이 서명 덕분에 인기가 올라갈 때는 좋지만 서명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물건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참 성가시다고요? 책 가격이 얼마죠? 30바나입니다. 이걸 그 돈 주고 사긴 좀 그렇네요. 아니 왜 20바나를 해주면 바로 산다고? 매입가가 18바나인데. 아니 이 양반들 사재기를 안 해. 가게 와서. 아, 내 진짜 큰일이다. 지금 아무것도 못 팔고 있어. 어떡하지? 아직 수중에 돈은 있지만. 참투루 세계면 포스터 얼마요? 300바나입니다. 양심이 너무 없긴 했어. 한 200바나로 할걸. 129바나? 아, 욕심이 과해서 그런가? 감정가랑 비슷하면은 팔고 싶은데. 오케이, 근데 너무 가격 후렸었다. 이제 좀 생각하고 올려야겠다. 안녕하신가요? 예. 달씨는 또 픽시들 있는 대로 갔나봐요. 이걸 여기에 팔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은 거라면 금태 안경. 일단 심한 손상이네요. 그리고 소재가 플래티늄이 맞고요. 연도가 2068년. 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고. 진짜 없었나?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지? 없었고. 사인이 있네요? 아, 근데 사인이 이게
정체불명 사인이네요. 가짜 서명 있습니다. 정 싫으면 그냥 지우면 될 텐데. 알겠어요. 지우면 또 손상돼서 또 어차피 가격이 내려갑니다, 손님. 그럼 가격이 40원을 빼서 한 81바나 어떠신가요? 에이, 더 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한테는 강경하게 가야 돼. 80바나 어떠세요? 그냥 아까 그 가격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아니 뭐 진짜 이럴 거면서. 오케이. 아, 이럴 거면서 어? 괜히 왜 올리려고. 감사합니다. 자, 가격을 너무 후려치지 말자. 감정가 135바나였으니까 한 155바나 정도? 안녕하세요.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언제나 스윗한 포켓 마미? 우리 엄마는 역시 미인이었어요. 아, 엄마야. 포켓 마미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휴 엄마야. 시간이 없으니까 455 그냥 달라고? 손님, 일단 좋은 손상이고요. 손님, 이런 거 확실히 해야 돼요. 74년 트래커 챌린지. 감정을 숫자로 측정해주는 트래커? 주요 사건이 있었네요? 아. 아, 손님, 죄송합니다. 사인 없고요. 아, 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 꼬여. 212요. 212. 212요. 예? 213이요. 220이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한 건가? 아, 이거 재촉해가지고. 330바나입니다. 따씨! 146? 아, 그래, 팔자. 왜냐면 그래도 감정가랑 별 차이 없으니까. 너무 안 팔아도 문제야. 감정가 333? 그냥 솔직히 30%만 마진 30%도 높은 건데. 근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350. 어서오세요. 아주 귀여운 옛 달력 가져왔어요. 코알라. 완벽한 상태. 오랜만이네. 이소소 사인 맞잖아요? 해피 코알라 2019년. 일단 2000년 이후로는 뭐. 서명 추측에 꺼내서 달력 위에 대보라고요. 알았다고 친구야. 다른데? 달라. 아니, 달라.
가짜 서명. 손님에게 진실을 알려주면 무슨 카드를 꺼내야 할지 맞춰봐요. 서명 목록에 유의치하는 게 없네요. 아마추어들란. 저는 팔 의향은 아직 있으니까 일단 계속 진행해주세요. 아 그럼요. 70반은 어떠세요? 푼돈 벌자고 더 떠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받아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거 빨리 다 팔아야 돼. 기념수건 빼고 우산을 빨리 팔자. 우산 이거 파는 거 들키면은 잡혀가니까. 103원 110. 그림 유쾌한 크라켄 얼마에 팔아요? 아 45바 40바나입니다. 오케이. 여기 탐험 게임 있나요? 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없나? 아 추천이야? 아 나 아까 안 샀잖아. 그런 거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죠? 예. 아니 없는데 인상을 찌푸릴 필요가 있나? 금탄경 얼마에 팔아요? 155바나입니다. 딱 좋은 가격이네요. 살게요. 나이스. 예스! 드디어 팔리기 시작한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여기에 팔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책갈피, 작고 예쁜 쓰레기. 18K라고? 화이트 골드 소재라고? 일단 완벽한 상태네요? 그 18K가 아닌데요 손님. 24K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돈 되는 거 들어왔다. 야 이거 미쳤다. 설마 역사적까지 있는 거 아니지? 픽서 2일차? 책 읽는 그대기. 아 이거 그런 건 없고 사인 없고. 손님 가격이 한 400바나에 파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당신 말 따라야죠. 좋아요. 나이스. 오랜만에 돈 되는 거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손님. 잠깐만 이거거든. 감정가 620이야? 700에도 팔릴 것 같은데 얘는? 코알라 달력 얼마에 팔아요? 110바나입니다. 합리적이네요. 살게요. 야, 이게 너무 올리면 안 돼. 돈 벌려면. 어차피 마진 30%만 남겨도 높은 거니까. 아직 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종자 4명의 친구와 지인들이 실종자 찾기에 사례금을 걸었습니다. 이거 설마 나 아니지? 사례금? 안상수 씨를 찾는 인물은 외국의 한 사업가로. 안상수 씨를 찾아주는 이에게 15,000바나를 사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원 배복 씨에 대해서는 그의 상사였던 최구남 시민동행연구소장이 사례금 8,000바나. 또 다른 연구원 차지수 씨에 대해서는 그의 오랜 친구 5,000바나 사례금 약속했다고?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건가?
마지막 실종자인 실험 참가자 도용 씨에 대한 사례금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에게는 화재 사고 진상 파악을 위해 과욕 범죄 피해자 연대가 천만화의 사례금. 이거 나 아니야 도용? 아 나. 어쨌든 예. 내 진짜 이름을 모르네. 사례금이 지금의 1000배만 됐어. 내가 아주 참투루 세기말 포스터 얼마에 팔아요? 300바나입니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150에 사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3바나 드디어 팔렸. 드디어 팔렸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안 팔려서 어쩌나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끝났나? 어? 오늘 안 왔네? 다음 주 금요일인가 보다? 오늘 결국 그거 안 왔네요? 그... 과피안에서? 민증검사로 안 왔네? 오케이 가자. 뭐야 갑자기 웬 배야? 비야. 빨리 가자. 아니 걱정 마. 이건 진짜 비야. 그래도 이건 비인데 내일 우산 팔리겠다. 비 와서. 상점 운영하는 거 은근 재밌네. 일단 월요일날 민증 문 앞에 놔둔다 했으니까. 그래 다섯 개 팔렸네. 91%. 아 너무 욕심 안 냈나? 근데 이게 비싸게 파니까 잘 안 사. 사랑스러운 포켓패 37%밖에 이득 못 봤는데 왜 최악이야? 아 그냥 마진이 제일 낮으면 최악인가 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됐는데 쫄려가지고 너무 많이 올렸나 쫄려가지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곳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천장에 가득 뒤덮은 연기 때문에 정신도 혼미해진다. 저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뭐지? 불현듯 어릴 적에 우리 가족 7명이 함께 살던 좁아터진 단칸방에 불이 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은 미친 듯이 추운 날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건 매한가지군. 5일차 6일차 아직시티 시민 여러분, 과욕범죄 피해자 연대가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아주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어? 지난 주말 시민동행연구소 화재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픽서 강우 핵심 기술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파일은 현재 복구 중이며 다음 주가 오기 전에는 아직시티에도 픽서 강우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픽서강우, 과피언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픽서강우 내리나 보다. 그럼 비 내리면 장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우산 살려고 할 텐데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어차피 그 가게는 내 거니까. 알았어. 그럼 설렁설렁 할게. 걸어가면 뭐 이벤트 없나? 없네요, 이제. 어, 꼬마야, 뭐야? 킬리언, 이리 와봐. 나랑 놀자. 가자. 하루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근데 누구보다 욕심이 제일 많잖아. 아 그리고 아까 누가 와서 저기 오른쪽 창문에 포스터를 붙여놨어. 뉴스에서 실종자 찾는 거 도와주면 실종자 이걸로 돈 벌어야 되나 보다. 조밥씨 맞습니까? 큰일 났다. 조합씨는 오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죠. 아, 나 월요일 나온다 했는데? 야바이다. 물건이 없네요. 신분 증명서가 없다는 뜻이군요. 당신은 방금 신분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과역범죄 피해자 연대 규정에 따라 수사한 인물은 즉시 체포합니다. 그 뒤에는요? 픽시로 만들어버리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저를 따라오시죠. 잘 가요 밥. 내 이름은 조밥. 과피언 메일 조밥은 당신을 과역범죄자로 체포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당신은 픽서를 맡게 될 겁니다. 픽시가 된 뒤에는 원래 거주지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갑작 픽시 거주지역으로 옮기길 권해요. 엔드? 아, 이렇게 해서 우산 금지 죽었네요. 예. 아 이게 아니 아 실수한 게 있다면 나는 민증이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민증 신청하라 했을 때 바로 신청했어야 됐네. 이게 바로 신청 안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온다고 믿어져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네. 자, 재미있었고 재미없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반응 괜찮으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 지금 또 새벽 3시고 예 오늘 또 테스트 방송이었는데 마침 다 끝났네요. 게임 재밌다. 게임 재밌어. 근데 문제가 있다면 목이 아프다. 다음에 할 땐 더빙 좀 자제해야겠는데. 목이 아프네요. 근데 좀 아쉬워. 내가 빨리 죽은 게 좀 아쉽다. 과몰입 확 됐는데 지금 막 밖에 비 오고 해가지고 그 진짜 현실에서 밖에 비 와가지고 저 픽서가 온가 막 이 생각하면서 게임 몰입했는데 예, 증명 못해가지고 빨리 죽어버렸네요. 엔딩 여러 개인가 본데요? 엔딩 여러 개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네, 엔딩? 두 번째 엔딩을 봤네? 그럼, 유박.